과거와 현재, 동서양이 교차하는 천 가지 표정의 도시 마카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화려함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꿈의 도시 마카오. And jump. 그곳에서 만난 놀라움의 순간들. 와, 이거 진짜 빠르네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기억 속에 선명히 남을 추억들을 아로새기고, 오늘은 다시 홍콩에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하늘과 바다, 숲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 속을 걸어보려 하는데요. 色即是空, 空即是色, 受想行识, 已复如是.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봅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고즈넉한 어촌 마을에서 만난 소박했던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홍콩이 숨겨둔 비경, 섬 속의 섬으로 찾아가 봅니다. 인천에서 3시간 반이면 닿게 되는 중국의 특별행정구 홍콩. 홍콩은 주룽반도를 비롯한 2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홍콩 사람들의 휴식처로 손꼽히는 란타오 섬과 라마 섬으로 향합니다. 오,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 여기 뭐 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산 넘고 바다 건너 섬까지 이어주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이게 또 보통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오! 근데 이 바닥을 보시면, 오, 이 바닥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발 아래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는 투명 케이블카. 편도 25분이 소요되는 총 길이 5.7km의 아시아 최장 케이블카라고 하는데요. 온통 초록빛으로 우거진 숲을 지나 조금 더 가면 눈앞에 에메랄드빛 남중국해가 펼쳐집니다. 크리스탈을 타니까 바닥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이 바닥 중에 나무로 막 되어 있는 길들이 보이네요. 이 길은 여기를 등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란타오 섬에는 이 길을 포함해서 총 75km의 등산길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큰 섬인 란타오 섬은 특히나 수려한 풍광으로도 유명한데요. 섬 전체의 절반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홍콩의 페라고도 불립니다. 케이블카의 종착지인 옹핑 마을에 다다르면 시선을 압도하는 무게 약 250여톤의 거대한 좌불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변이 모두 불교를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겨 좌불상을 만나러 가는데요. 산 정상에 자리한 부처님을 뵙는 일은 역시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268계단만 올라가면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268계단인 것은 이록바라는 것인데요.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두고 한 계단 한 계단 의미를 되새기며 오르는 길. 가파른 경사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숨이 차오르는데요. 쉬지 않고 오르면 15분 정도가 걸린다는데 저는 급한 일이 없으니 조금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마침내 268계단을 올라
거대한 부처님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던 그 모습 그대로 인자하게 중생들을 굽어보시는 부처님. 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큰데요. 무려 무게가 252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구상이라고 하고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중국에서 특별 제작해서 홍콩에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완성하기까지 무려 12년이나 걸렸다고 하니 굉장히 뜻깊은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섬과 바다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절경.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부처님을 마주보는 자리에도 잠시 앉아봤는데요. 작은 울림의 소리도 부처에게 크게 닿는다는 자리랍니다. 떠나기 전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채식주의자들 위한 식당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채식주의랑은 뭔가 조금 다른 형태의 채식주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하면 싹 들어가 볼까요? 사찰 식당이 아니라 고급 중식당에 온 듯한 분위기인데요. 저처럼 채식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각종 채소와 버섯으로 구성된 채식 식단. 화려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뽕입니다, 뽕. 사찰 음식은 역시 사찰 음식이네요. 아주 담백합니다. 중국 음식 하면 좀 기름지고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농경 사회에서 소가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를 드리러 가기 전에는 이 야채를 많이 먹고 가야 또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채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포린사를 내려와 조금 걷다 보면 고요한 사색의 길이 나타납니다. 입구에서부터 38개의 나무 기둥이 무한대를 나타내는 팔자 모양으로 서 있는 지혜의 길인데요. 반야심경 구절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어 마음과 경전 사이의 숲이라고도 불립니다. 와, 나무들이 아주 멋지게 있네요. 천천히 지혜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 끝에 이르렀을 때 지혜를 얻어가게 된다는 이곳.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좀 물어봤더니 이게 뭐 욕심을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뭐 이런 이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놓았다고 합니다. So where this is from? Is from Buddhism? Yes, Buddhism. Brilliant. Heart. Oh, okay. I don't know how to explain. Yeah. Se bu yi kong. Se bu yi kong. Empty. Emptiness. No. Our mind. It's not different from the. No. No. Oh, okay.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지혜의 숲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I read it to Yeah, it's Chinese. Your Chinese, like with a Chinese accent, very strong Chinese accent. 观自在菩萨行深般若波罗蜜多时照见五蕴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色不异空空不异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识亦复如是 舍利子, 是诸法空相, 不生不减, 不垢不净。 종교를 떠나 존재의 이유와 삶에 대한 고민은 참으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당장 답을 얻진 못했지만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잔잔한 풍경이었는데요. 이제 산을 내려와 란타오 섬의 남서쪽에 자리한 타이오 마을로 향합니다. 갯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홍콩의 마지막 남은 수상가옥 마을인데요. 이국적인 분위기의 자그마한 어촌마을. 홍콩의 베니스로 불리는 곳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내음이 왠지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선착장을 돌아 마을 안쪽 골목길로 접어들면 우리네 골목시장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구수한 근어물 냄새가 코를 간지럽히네요. 태어나 처음 보는 대왕 오징어에 여러 주전부리들까지 저를 계속 유혹합니다. What is this one? 아, 이게 한국말로는 오뎅이네요. 오뎅. 오뎅인데. 아, 매워. 야. 매워. 매워. 저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잔돈 좀 주는 놈. 일단 맛부터 보겠습니다. 땡큐, 땡큐. 소스가 아주 매콤하네요. 엄청 매워요. 맵지만 계속 생각나는 맛있는 매운맛이랄까요? 어묵과 잘 어울리는 맛인데요. 오뎅인데 굉장히 좋은 피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게살 같은 맛도 나고 아주 아니 담백하고 좋네요. 먹어봐. 이 서비스로 오징어 살인데요. 오징어 살이 이렇게 뜨거워요. 이게 장난 아닌데? 제가 요즘 먹을 복이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쫄깃쫄깃하고 이게 질기지가 않아요. 땡큐, 땡큐. You're very handsome.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어묵가게 청년을 뒤로 하고 마을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소림 무술 센터입니다. Hi, how are you? Yeah. Kim. Kim. Jopa. Jopa. Wow. You are Sibu, right? Like, yes, yes. Sorim. 근육이 우리가 영화에서만 봤던 소림사의 고수라고 합니다. 지금 소림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 가슴이 들리는데. 중국 소림 무술의 전통을 잇는다는 타이오의 소림 무술 센터. 마침 외국인 제자들이 한창 수업 중이었는데요. 저도 슬쩍 수업에 동참해 봅니다. 잠시 후 수업이 끝나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So, how was it? It was fun. It was fun. Was fun? Yes. So anything any moves that was a little bit challenging for you guys? The balance. The balance. Because we're Swedish and we're tall, it's difficult to keep balance. I train taekwondo. A little bit. A little bit. But I want to try kung fu. So. 소림 무술의 본산지인 중국 흔안성 소림사에서 직접 무술을 연마했다는 사부님.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물 흐르듯 이어지는 동작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스웨덴에서 온 수제자 헬렌과 함께 저도 간단한 금술을 배워봤는데요. 사부님은 참 쉬워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몸이 말을 듣지 않죠? 소림 무술의 기본은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번엔 금으로 앞지르기.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죠?
그냥 볼 때는 엄청 쉬운 걸로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 이 폼이 다르네. 그리고 칼의 소리, 소리가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아, 땀도 막 나려고. 근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수업이 끝났는데요. 教的功夫是从少林寺过来的，是一个整体的训练，就是从我们的上身一直到下身整体的训练。很多在香港本地的有小朋友，比如有四五岁的，然后还有七八岁的，就中学，然后大学生也有，或者是有的是外国过来的。首先这个环境非常适合，还有就是他们在每次训练之后呢，都会觉得这个身体舒服很多，很轻松。